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월보다 0.1% 오른 120.42를 기록했습니다. 1월 이후 2개월째 오름세이며 1년 전보다도 4.8% 높은 수준입니다. 품목별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산물 1.5%, 수산물 2.1%, 서비스가 0.3% 올랐습니다. 다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 석탄, 석유 제품 가격 오름세가 이전보다 더뎌졌기 때문입니다.